하늘에서 꽃눈이 나네요. 잠자는 나를 깨우고 가네요. 싱그런 잎사귀 보다 난 가시처럼 어쩌면 당신은 장미를 닮았네요. 당신의 모습이 장미꽃 같아. 꽃향기가 나네요. 잠 못 드는 나를 재우고 가네요. 장미꽃 한 송이 가슴에 꽂으면 동화 속 왕자가 부럽지 않아요. 당신의 모습이 장미꽃 같아. 당신을 부를 땐 당신을 부를 땐 장미라고 할래요. 여름에게서 잠자는 나를 깨우고 가네요. 싱그런 잎사귀 보다 난 가시처럼 어쩌면 당신은 장미를 닮았네요. MBC PD수첩 20주년 축하해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문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정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분위기 좋은데요? 네. 네. 정말 감개무량한 자리예요. 이문세 씨. 네. PD수첩이 어느덧 20주년을 맞이했어요. 저희 그 얘기 듣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네. 그 수많은 세월 사실 우여곡절이 많은 프로그램인데 아직까지 이렇게 버티고 있구나. 네. 정말 예, 감개무량합니다. 네, 근데 사실 이게 다 시청자들의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 아니었겠어요. 아, 예, 정말 네. 상투적인 표현이시네요. 농담이고요. 네. 진짜 신뢰감이 없으면 어떻게 20년의 세월을 우리가 이렇게 지탱해 왔겠습니까? 그것도 네. 물론 중요한 일이고 또 한편으로는 제 주변에요. 네. 나 PD수첩 그 프로그램 사실 싫다. 노골적으로 그렇게 표현한 분들도 계셨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 고민들을 모두 담아서 오늘 이 토크 콘서트를 마련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좀 편안하게 그래요. 여러분 앞으로 PD수첩 어떻게 나아가면 좋을까요?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자리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요. 그래서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편안하게 네. 토크와 그리고 음악이 있는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치러지게 될 대한민국 안녕하십니까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박수로 함께 하시죠. 우리는 뉴스 채널 YTN의 기자들이다. 아니, 우리는 YTN의 기자들이었다. 2008년 10월 6일 우리의 시계는 그때 멈췄다. 2008년 7월 대선 당시 특정 후보 캠프에서 언론 특보를 지냈던 이가 사장으로 왔다. 싸웠다. 버텼다. 방송을 지키고자 싸우고 또 버텼다. 6명의 기자가 해직됐다. 절대 무릎을 꺾지 않겠다고 우리는 남은 동료들에게 그렇게 말했다.
또 해직 20개월. 그들은 과연 무릎은 꺾지 않았지만 혼란스럽다. 우리는 아직도 기자인가? 2009년 11월 13일 법원은 해고를 무효라 했다. YTN 노조의 투쟁이 보도 전문 채널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을 지키려던 것인 만큼 사측의 해고는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라고 규정했다. 회사는 항소했다. 우리는 복직을 구걸하지 않았다. 2010년 6월 우리는 지금도 거리에 서 있다. 나는 그때 용산 망루에 올랐다. 시부모님, 남편과 함께였다. 실종됐던 시아버님은 시신으로 발견됐다. 내 남편 이충현은 열흘 뒤 구속됐다. 현주 건조물 침입죄, 업무 방해죄, 특수 공무 집행 방해죄, 특수 공무 집행 방해 치사죄. 어렵다. 나는 그게 뭔지 잘 모른다. 내 남편 이충현은 그런 죄들을 지었다고 한다. 폭력 행위도 조장했다고 한다. 앞으로 5년간 감옥에 있어야 할 모양이다. 판결이 나던 날 시어머님이 말했다. 신도 우리 편은 아닌 모양이다. 우리는 잊혀질 것이다. 괜찮다. 우리는 잊혀줘도 괜찮다. 하지만 이 망루는 우리가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했던 이 망루만은 잊혀지지 말았으면 좋겠다. 나는 미네르바다. 나는 박대성이 아니라 나는 그저 미네르바나 고구마 파는 늙은이나 노란 토끼였다. 나는 2009년 1월 7일 검찰에 의해 긴급 체포됐다. 일명 허위사실 유포죄. 수갑과 보승줄에 묶인 채 13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똑같은 질문을 수도 없이 반복했다. 지쳤다. 쓰지 말걸. 후회했다. 2009년 4월 13일 검찰은 나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2009년 4월 20일 법원은 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세상에 나온 나는 다시 보승줄에 묶였다. 전문대 출신이라는 내 학벌과 무직이라는 내 경력에 대한 사람들의 노골적인 실망감. 내게 세상은 다시 감옥이었다. 저는 촛불입니다. 기억나시나요?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 우리가 광장에 모였던 건 굉장히 화가 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광장에 모여서 꽤 즐겁기도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축제를 하는 거라고도 했습니다. 제가 그때 본 것이 아마도 희망이라는 것이 맞겠죠? 저는 그 희망을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0년 6월, 저는 지금 여기 혼자 있어요. 광장에서 만났던 언니, 오빠들, 아줌마, 아저씨들, 어떻게 지내세요? 당신 안의 촛불은 지금 안녕하신가요?
살이 살며시 내려앉으면 소리 없이 웃으면 불러봐요 소나무야 콘서트 제목이 대한민국 안녕하십니까거든요. 네. 근데 이문세 씨, 네. 어떻게 두루두루 안녕하신 거죠? 보면 모르겠습니까? 네. 안녕하다 못해 행복합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근데 사실 대한민국 안녕하십니까라는 말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자주 우리가 쓰게 되는데 네. 오늘은 약간 좀 의미심장한 게 아니라 진짜 안녕하십니까라는 네. 게 깊이 생각해보게 되는 그런 인사말이군요. 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좀 해주실 겁니다. 네.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릴게요. 진중권 씨, 최유라 씨, 네, 그리고 전원책 씨, 박재동 씨 나오셨습니다. 대기실에 네. 있었을 때 네. 아, 넌지 씨 한 분 한 분씩 요즘 뭐 기쁜 일이 뭐고 화나는 일이 뭡니까? 네. 라고 여쭤봤었는데 우리 전원책 변호사님은 요즘 기쁜 일이 뭐예요? 그랬더니 네. 뭐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기쁜 거죠.
매우 철학적이기도 하면서 굉장히 현실적이신데 죽지 않고 그거, 죽지 않고 살아가는 예, 지금 살아있는 게 이제 행복이다라는 말씀. 그것보다는 우리 나이에는 네. 이제 우리 둘 나이에는 왜 내까지 그래? 일비를 안 하게 됩니다. 자연히 그렇게 돼요. 용서해주는 나이죠. 용서해주는 나이. 화나는 일이 없다. 뭐 이런. 화나는 일은 사실 많죠. 때려 죽이고 패치고 싶어. 분하죠. 쓰레기들, 사기꾼들 이런 거 화나죠. 네. 그리고 어젯밤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개를 몰고 내가 밤 11시 반만 되면 산책을 나갑니다. 그런데 젊은 아이들이 그 아주 최고급 외제 승용차 똑같은 네 대를 몰고 주유소로 들어와요. 네. 그러니까 내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가진 자가 가진 자가 겸손하지 않으면 가난한 자들은 빈자들은 절대 예의를 차리지 않는다. 영업사원 아니었을까요? 렌트한 거 아니었을까? 렌트한 거. 렌트 참나 아니었고 흔한 바가 아니었 내가 그 꼼꼼히 봤어요. 그리고 그 나오는 아이들도 꼼꼼히. 그런 걸 왜 꼼꼼히 보세요? 영사 지나치셔도 될 거예요. 번호판까지. 여전하네. 저기 박재동 옆에서 친구분이시니까 약간씩 제동을 좀 걸어주세요. 마음이 편하고 어렸을 때부터 두 분이 잘 알고 계세요. 이 친구는 학교 다닐 때부터 좌파였어요. 나 그런 거 몰랐어. 학교 다닐 때 수학 시간에는 위에서 내 누드 그림 그리고 좌파였어요. 아 그런 게 좌파인가요? 네. 그럼 백분토론에서 이 두 분을 가장 많이 뵙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전현택 씨와 진중권 씨. 백분토론에서 보니까 얼굴 표정이 막 울그락불그락 하시더라고요. 잠깐 보세요. 지금 모든 아닌가? 방송이 지금 MB 찬양하고 있잖아요. MB 찬양하고 모든 언론들이 찬양하잖아요. 무슨 방송이 MB를 찬양을 합니까? 난 MB 찬양하는 방송을 못 봤습니다. 다른 나라에 살다 오셨나 보네. 그런데 자주 그러죠. 네. 자주 근데 제 친구가 그 화나게 만들어요 방송할 때. 그 방송 딱 하고 나면 또 웃게 만들어요. 예, 그래서 같이 소주도 하고 이러는데. 그 방송을 보면은 굉장히 싸우는 것 같은데. 그러게요. 예, 또 그러니까요. 막상 이제 대기실에 들어가면은. 네. 이제 친합니다. 시청자들만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 저기 속았어요. 네, 네. 최우라 씨는 최근에 뭐 개인적으로 좀 기쁜 일은 어떤? 저는 뭐 사실 참 방송을 하고 있는 게 큰 복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특히나 라디오 시대라는 프로그램이 아주 네. 서민들의 삶이 그대로 막 배어나는 네. 프로그램이라서 최우라 씨는 울기도 많이 울고 웃기도 많이 울고. 그 소소한 일상들 있죠. 나도 경험했고 내가 어느 누구 얘기를 들어도 맞아 진짜 재밌게 박수를 한번 같이 맞장구를 칠 수 있는 그런 참 그냥 일상의 얘기들인데 그게 그 기쁨이요. 예, 그만한 기쁨이 없어요. 개인이 안녕하려면 또 사회가 안녕해야 되는 건데 과연 정말 우리 사회가 안녕한 것인지에 대해서 또 안 물어볼 수가 없거든요. 또 골치 아픈 얘기 시작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관대하려고 그랬는데 전원책 변호사 먼저 사실 우리 사회 안녕하죠. 이 건강하고 안녕합니다. 사회가 다원화가 되면요 시끄럽습니다. 사회가 시끄러워져야만 건강한 사회죠. 좌파, 꼴통, 보수 꼴통, 뭐 빨갱이 마구 떠들고 마구 나와야 됩니다. 그 욕할 필요 없어요. 그 빨갱이라고 한다고 해서 미워할 필요도 없고 건강하지 못하면요 이 대통령을 욕할 수가 없죠. 옛날 대통령 욕 못하던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유신 시대. 그 시대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면 아주 그 잘못된 생각이겠죠. 지금 또 한번 부딪히게 되는데 본의 아니게 이번에는 우리 사회가 건강했었는데 나를 부딪혀서 크는 거잖아. 근데 요즘 그 안녕하지 못한 것 같아요. 사실 아까 뭐 옛날 대통령 비판 그 말씀하셨는데 요즘 못하는 분위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강연을 나가면은 현대미술 강연을 나가면은 정보과 형사님들이 찾아오세요. 아니면 전화를 거시거나. 근데 이분들이 현대미술에 관심 있어서 찾아오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좀 다른 동기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일을 당하면 굉장히 불쾌하거든요. 전원책 변호사님이 하시는 것처럼 우리 사회 이렇게 민주적이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굉장히 억압돼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정부가 형사가 따라다닐 정도로 뭐 어떤 좌익 활동을 했습니까? 아니니까요. 숨어서 뭐 밤에 무전을 듣는다거나 반락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잘 몰랐는데 혹시 내가 모르는 진중권의 사생활이 있을지 모르니까 안 그러면 정부과 형사가 왜 따라다닙니까? 그러니까요. 미네르바 건도 그렇고 지금 당장 PD수첩도 그렇고 그 밖에 많은 네티즌들도 그렇고 사실 자유롭게 얘기를 못하는 분위기고 미네르바하고 지금 PD수첩 얘기하는데 그 제가 한 말씀만 딱 드리겠습니다. PD수첩이든 미네르바든 그 반성하는 태도는 있긴 있어야 됩니다. 이 제가
PD 수첩에 대해서 왜 반성하는 태도를 얘기하는가 하면 명백한 오류를 냈을 때는 시청자들에게 좀 더 겸손하게 다가가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오류를 낼 수밖에 없었다. 이런 해명을 내셔야죠. 이런 해명이 없으니까 반대파들은 오해가 더 깊어지는 겁니다. 그 사태를 좀 호도하시는 것 같은데요. 미네르바 같은 경우 자기가 실수한 부분을 즉각 올렸습니다. 그리고 PD수첩 같은 거에도 부분적인 실수가 있었던 부분에서 해명과 사과 방송을 이미 했었고요. 문제는 뭐냐면 그런 사소한 실수 때문에 이분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권리, 헌법적인 권리. 나는 틀린 견해를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항상 사람이 옳은 견해만 말할 수 없잖아요. 틀린 견해를 말하면 잡혀가는 세상. 이게 무서운 세상이에요. 이거야말로 독재거든요. 선생님 왜 웃고만 계세요? 아니 아까 생활 속에서 화나는 게 뭐냐 해서 나는 화 안 내려고 밤새도록 참고 사귀고 그런다. 아. 생활, 사회에서 화나는 게 뭐냐 하니까 하, 많지. 그러면서 뭐 4대 강도 이야기 뭐 이런저런데 근데 PD수첩에서 그런 이야기 해도 되냐? 내가 그렇게 되더라고. 아. 그러니까 지금 뭐냐 하면은 그게 참 속상하고 슬픈 건데. 저는 좌파들은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거예요. 항상 동인이 밤에 누구 자면서 쓸데없는 걱정하고. 이런 친구들은 탄압을 좀 받아봐야 돼. 이런 친구들은 못하지. 저는 좌파도 모르고 우파도 잘 모르고 저희 프로그램에 보내주시는 그 사연들을 보면 이 거대 담론 아래에서 정치와 경제가 움직여지는 그렇죠. 것이 아니라 예전보다 제가 방송을 제가 PD수첩과 같은 20년입니다 올해. 그러면서 느껴지는 게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이런 다양성 아래 이런 모든 사람들의 마음, 생각들이 좀 더 따뜻하게 인정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PD수첩이 이런 것만큼은 꼭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아이템이나 뭐 당부나 뭐 그런 거 있을까요? 내가 보면은 정말 속상하고 뭐라고 화나고 이런 거는 그 병원에 들어갈 때 거기 줄 서가지고 두 발 검사하는 거. 응? 복장 검사하고 머리 깎고 지어 뜯고 이런 거 이제 정말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학생 두 발 네. 복장 검사 네. 그게 지금 2010년인 지금까지도 그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기본적인 네. 학생이 자기 머리나 의상에 대해서 자기가 기본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거고 교육이란 이름 하에 저 특히나 청소년 시절에는 머리카락이 이만큼만 이상해도 하루 종일 그 공부도 안 되고 그런 겁니다. 그만큼 머리카락 중간... 얘기는 좀 민감하니까. 아니 이 일도 멋있어. 이 일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야. 아니 멋있잖아. 아니 고등학교 때 학교를 무척 싫어했던 친구예요. 그런 친구 갑자기 아니 학교가 왜 싫었나? 제가 그때. 그래서 계속 웃는 겁니다. 아, 그래 그래. 그때는 내가 왜 진짜 그때 그런 내가 클래스 메이트였으니까 너무 잘 알죠. 예, 예. 학교 가서 정말 즐겁게 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학원처럼 그것만 하는 거야. 네. 그래서 PD 수첩에서 아이들의 인권, 아이들의 정말 자발성, 그리고 또 교실에서 지겨운 교실에서 자지 않을 안 자도 되는 그런 걸 뭘 좀 만들어 달라. 아. PD 수첩이 늘 말씀하시는 게 그런 거잖아요. 끝까지 찾아가서 파헤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그게 사실 굉장히 든든한 말이에요. 어디 기댈 데가 없어요. 네. 초심을 잃지 않으시고 네. 계속해서 네. 할 말하는 저는 PD수첩 하면 아, 할 말하는 방송.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방송. 뭐 네. 그런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사실... 좋겠어요. 특히 PD수첩 같은 프로그램들은 권력의 심층부들을 건드리기 때문에 그 정치적으로 보복을 받을 확률이 굉장히 크고 그럴 때 이제 빌미가 되는 게 아주 사소한 팩트의 오류라든지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트집 내지는 빌미를 주지 않게끔 그 팩트, 쉽게 말하면 정확성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게 유일한 바람입니다. 네. 아니, 비디수첩 많은 역할을 했죠. 그리고 이런 역할이 그 설령 나쁜 방향의 효과를 일시적으로 낼 수 있다 하더라도 꼭 필요합니다. 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PD수첩이 앞으로 이 가치에 있어서 정말 중립을 지켜달라는 겁니다. 이 가치에 있어서 중립을 지킨다는 데 있어서 한쪽으로부터 오해를 받기 시작하면 그것은 정말 프로그램의 존립을 떠나가지고 방송 전체의 신뢰성의 문제를 네, 가져옵니다. 네. 그래서 그 물론 말은 나올 수 있죠. 그 어떤 걸 심층 보도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그 비판받는 쪽에 있어서는 무슨 소리냐 하는 소리가 나오고 또 반대 이념 쪽에 있어서는 또 소리가 나오는데 다만 이 중립성을 지켰을 때는 뜨뜻하다는 겁니다.
그런 데 있어서 좀 더 진일보할 수 있다면 네. PD 수첩이 앞으로 20주년이 아니고 네. 30주년, 40주년 언젠가는 뭐 우리가 다 죽고 나서 100주년, 150주년까지도 가지 않겠느냐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귀하고 소중한 얘기를 네. 제작진들이 다 보고 듣고 느끼고 또 회의를 거듭한 끝에 더 나아진, 더 확실한 그런 네. PD 수첩을 만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그렇습니다. 듭니다. 정말 뼈 아프지만 오늘 제작진들도 들으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네. 네. 최유라 씨, 진중권 시사평론가, 그리고 전원택 변호사님, 박지동 우리 만화가님 네 분 모두 모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Night skyline 네온 빛 물고기 미끄러질듯 유영한 빛의 축제가 열리는 밤의 도시 LED의 기하학적 무늬들 느껴봐 무엇인가 밤공기 속에 있어 부드럽고 따스한 기운 공중 시간이 멈추고 비밀스런 카이로스의 시간 느껴봐 무엇인가 밤공기 속에 있어 깨끗하고 성스러운 스피릿 세상 밖으로의 초월감 1990년 PD들이 만든 시사 프로그램이라고 이름도 정직하게 PD 수첩이라고 지었다죠. 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화요일 밤 PD 수첩 김상옥입니다. PD 수첩의 송일준입니다. 최성원입니다. 김환균입니다. 김현종입니다. 네, 곽동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PD 수첩입니다. 네. 당시 군사정권 아래서 시사고발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나섰으니 권력의 입장에서야 이쁜 프로그램이었겠습니까? 그래서였나요? 방송 15회 만에 파행을 겪게 됩니다. 우루강이라 부르는 우루과이 라운드.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 직전 절박했던 농촌을 취재하고 방송을 하려는데 그것은 농촌이 우르르 무너지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당시 MBC 사장이 방송 연기를 지시했다네요.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리는데 북한에 우리의 피폐한 농촌을 보여줄 수 없다는 이유였답니다. 항의를 하다가 노조 관계자가 해고되고 PD들이 제작 거부를 해서 방송은 한 달이나 못 나가고 하여간 처음부터 곡절이 많았습니다. 앞선 10년이 주로 사회 문제에 천착했다면 이후 10년은 본격적으로 권력의 부조리를 고발한 시기였다네요. 이 두 여중생 기억나시나요? 효순, 미선이라고 하면 생각나시죠? 월드컵에 가려져 주목받지 못했던 사건을 PD 수첩이 세 번에 걸쳐 취재하고 방송했습니다.
된다. 야, 차에 탈의들 빨리였습니다. 당시 소파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는 최초의 촛불 집회가 됐다네요. 사실 어떤 권력도 비판이 달가울 리는 없습니다. 기적을 이루어내는 국민입니다. 우리 모두 마음을 모읍시다. 공공연히 강남 볼피라는 말까지 회자되고 있습니다. 국민을 아프게 하는 청와대의 실정에 대한 비판은 시사고발 프로그램인 PD수첩으로선 외면할 수 없는 것이죠. 참여정부에 불고 있는 낙하산. 그래서 참여정부 시절엔 부동산 문제나 낙하산 인사, 또 FTA 문제 등이 연속으로 기획방송됐습니다. 사실 군사정권 시절 언론은 좀 비겁했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선 두려움에 눈과 귀를 닫았었죠.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한미 간의 쇠고기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했습니다. 아주 그 걸림돌이었던 소고기 수입 문제가 합의가 됐다고. 한미 쇠고기 협상 결과에 불안함을 느낀 시민들은 재협상을 요구했고 정부는 결국 추가 협상을 했죠. PD수첩은 자막 번역 오류 등의 실수를 사과했고 대통령은 쇠고기 협상 관련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식탁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꼼꼼하게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자신보다도 자녀의 건강을 더 걱정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습니다. 저와 정부는 이 점에 대해서 뼈저린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중요한 논란거리 중 하나가 4대강 사업과 관련된 것인데요. PD수첩은 4대강 사업 착공 직전부터 세 번에 거쳐 그 논란을 취재 방송했습니다. 논란이 그치지 않는 한 PD수첩의 취재와 방송도 계속될 거라네요. 위로 밀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취재진을 향해서 그리고 시민을 향해서. PD수첩의 캐치프레이즈는 우리 시대의 정직한 목격자입니다. 정직하다는 것, 그 단어엔 많은 뜻이 포함돼 있겠죠. 이 캐치프레이즈를 만든 사람은 김환균 PD랍니다. 경제적으로 저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직하다, 정직한 이 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본 것을 있는 그대로 말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않는 용기가 있어야 되고 담대해야 되고 그리고 본 것을 그대로 말하기 위해서는 어떤 성역도 두어서는 안 되고 금기도 두어서는 안 된다. 여전히 PD수첩한테 요구되는 것은 정직한 목격자로서 담대하고 용기 있게 그리고 스스로 더 엄격해져서 이 시대를 증언하라 하는 명령인 것 같습니다. 네. 대한민국 안녕하십니까? 사실 그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네. 정직한 목격자로서 담대하고 용기 있게 스스로 더 엄격해져서 이 시대를 증언하라. 이 표현이 너무 막 가슴에 팍팍 와닿는데 네, 그렇게까지 뭐 비장했어야 될까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이분들께서 대답을 해주실 겁니다. 네. 네, 피디수첩을 이끌어주신 전 MC 세 분을 아주 어렵게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전 중앙일보 기자신 이여영 씨, 예,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사실 이 자리에 나오시기가 그렇게 쉽지 않으셨을 텐데. 네. 쉽지 않은 게 아니고요. 불러만 주시면 언제든지 옆에 주면 사실 요새 예. 뭐 그렇게 바쁜 거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손을 좀 피디는 기다리셨다고. 예. 예. 이게 저 시사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그 압력을 좀 많이 받았었을 텐데 그 어떤 외압들이 혹시 있었는지 이제는 좀 편안하게 그 자리에서 벗어난 입장에서 네. 뭐 얘기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탐사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그 힘 있는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대단히 불편한 프로그램일 수밖에 네. 없습니다. 그리고 힘을 가진 사람들일수록 대단히 교묘하게 아주 세련된 방법으로 이제 압력을 행사하고 하기 때문에 PD수첩은 항상 그 압력, 뭐 외압이라고 하죠. 시달려왔죠. 그렇지만 어떠한 압력에 의해서도 방송이 중단됐던
그 사례는 사실 한두 번 빼고서는 없습니다. 근데 그 중단됐던 때는 항상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었죠. 네. 또 윗사람들, 그 경영진이나 이런 분들이 볼 때는 PD수첩이 참 불편한 프로그램일 수 있거든요. 그런 건 없었나요? MBC 나름대로 이제 정립해놓은 그런 게 룰이 있습니다. 국장 책임제라고 해서 이제 높으신 분들이 예를 들면 이사님이나 사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방송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관여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MBC가 가지고 있는 그런 독특한 시스템 이런 부분들이 PD수첩을 PD수첩답게 지금까지 유지해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어려운 프로그램이다 보니 처음 이제 PD수첩을 맡아라 라는 제의가 들어왔을 때 약간의 뭐 망설임이나 아 이거 내가 어떻게 잘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라는 그 고민 같은 게 아무래도 이 PD 입장에서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그 시사교양국 PD들이 물론 뭐 시키면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하지만은 손들고 PD수첩 하겠다는 사람은 사실 적습니다. 너무 힘들기 때문에. 네. 검찰 수사관들한테 체포당해서 수갑도 차고 포승줄에 묶여보기도 하고 또 경찰서 유치장에서 뭐 자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사실 굉장히 힘듭니다. 그거야 뭐 저희들이 이 숙명 또는 그 당연히 감수해야 할 것이다 라고 네. 이렇게 생각하는 수밖에 없겠죠. 가족들은 그 프로그램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싶지는 않으신데 가족까지 협박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각할 때는 가족을 대피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그랬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힘들죠. 집에서는 좀 안 했으면 하는 그리고 피했으면 하는 프로그램이기도 하고요. 아 여러분 이 뉴스를 어떻게 전해드려야 할까요?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가 없다고 합니다. 이 문제가 PD수첩의 의혹 제기로 시작되었으니만큼 이쯤에서 PD수첩의 취재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로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MBC 내에서도 그 사건을 안 다뤘으면 좋겠다라는 움직임도 있었다면서요? 예를 들자면은 저희가 사내에서 점심시간에 밥을 먹으러 가지 않았습니다. 못한 거죠. 왜냐하면은 사내 동료들의 때문에. 그 따가운 시선이 힘겨워가지고 남들 다 밥 먹으러 가고 나서 저희는 이제 1시 넘어가지고 좀 한적해지면 그때 뒤쪽 엘리베이터 통해 가지고 조용히 가서 밥 먹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때 어떤 고민까지 했냐면은 그 당시에 줄기세포가 이제 11개를 만들었다고 돼 있었는데 그럼 만약에 자 11개 중에서 9개는 가짜고 2개는 진짜일 때 우리가 그 방송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걸 가지고 고민을 심각하게 했었습니다. 그런 걸로도 네. 네, 그런 걸 가지고 네. 제가 좀 어리석은 질문입니다만 그게 사실이 아닌 걸 알지만은 지금 전체적인 국민적 관심사나 이런 것들이 막 분기탱천돼 있으니까 하지 말자 라고 만약에 접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희는 대단히 그러면은 나라로서는 수치스러운 상황을 맞게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든 진실은 밝혀졌을 것이고 우리 노벨상 못 받았을까요? 노벨상을 물론 뭐 무리를 해서 받았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받고 나서 만약에 그것이 밝혀진다면은 또 그건 또 영원할 수 없다는 수치. 것이죠. 예, 그렇죠. 예, 국가적인 수치일 수도 있고 그래서 네. 오히려 결과적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잘하신 거네요. 용기를 내신 게. 아니, 그걸 지금도 안타깝게 생각하신 국민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저희는 그게 진실이 아니었던 건 분명한 것 같고 분명한 걸 밝혀졌고 그것이 그래도 우리 내부에서 그것이 밝혀져서 대외적으로 우리나라가 이만큼 자정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었다는 것은 대단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무려 860여 회 프로그램을 제작한 이 PD수첩이 사회적 반향을 정말 많이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심지어 개그 프로그램 중에 PD공채인가요? 패러디 프로그램이었죠. 그랬었죠. 안녕하십니까 PD공책의 김학도 PD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현철 PD입니다. 여러분 1년 전 꽃마을 미숙이 사건 기억하십니까? 부모로부터 끊임없는 학대를 받아 온 국민에게 충격을 주었던 꽃마을 미숙이 사건. 김현철 PD, 네. 아동학대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네, 아동학대란 어린이의 부모나 보호자가 어린이에게 신체적으로 폭력이나 방임을 함으로써 예전에 좀 이랬었던가요? 좀 어색하고 딱딱한 네. 것을 그것을 이제 이렇게 풍자한 네. 건데 예전에는 그러셨습니다.
요즘은 좀 부드러워졌어요.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합니다. PD수첩에 대한 편견이라고 할까요? 좀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 네, 그런 지적과 비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1990년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견지해온 자세는 특정한 정파라든가 특정 세력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또는 의도적으로 골탕을 먹이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방송한 것은 한 번도 없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그 이제 후배 프로듀서들, 예, 후배 MC들 그분들한테 꼭 선배로서 이거는 정말 책임져줘라. 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분명히 있을 듯 싶은데. 황우석 사건을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여기서 지금 방송을 만약에 하려고 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이냐 우리가 얘기를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구동성 하시는 말씀이 아마도 방송을 못하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뭐 예를 들어서 검찰이 수사를 할 것이다. PD수첩에 대해서. 이것이 지금 오늘날의 언론 현실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러면서 따라서 그 방송 내용에 대해서 그만큼 철두철미하면서도 설사 그런 일이 있더라도 그거를 감수하고 정면으로 그 부딪혀가려는 어떤 그런 각오나 이런 것들이 예, 더욱더 강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너무 급주는 얘기를. 이여영 씨는 네. 마지막으로 우리 PD수회에 대해서 할 말씀이 있으면 어떤 나라가 언론의 자유가 극대화됐냐 안 됐냐를 보는 것은 그 소재나 표현 방식에 상관이 없이 그 대표적인 탐사 보도 프로그램을 하나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로 얘기할 수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PD수첩이 어떤 보도를 할 때마다 굉장히 잡음이 많고 문제가 많고 지금도 뭐 재판 중인 것도 있고 이런 걸 보면서 언론 자유가 아직은 완전하지는 않구나. 네. 그래서 완전해지는 그날까지 우리 제작진 분들이 좀 더 신경 쓰고 더 아프고 더 이렇게 열심히 해주셨으면 네.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 인도 속담 가운데 당신이 입을 열고 말을 할 때는 침묵했을 때보다 값어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 네. 언론도 사실 마찬가지가 아닌가. 침묵했을 때보다 언론에서 다뤄지는 이런 모든 사건이나 이런 얘기들이 더 값어치 있어야 되는데 PD수첩은 그런 뜻에서 어떤 면에서는 가만히 있지 않고 해야 할 얘기를 정확하게 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시사고발 프로그램의 지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여기 네 분. 오신 분들 또 앞으로 시청자분들도 그런 사랑을 계속 이어나가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고맙습니다. 주시죠.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두꺼워 두꺼워 헌집 줄게 새 집 돌아 여기 살기 좋게 해준다. 살기 좋게 해줄게. 보여 찍어라. 그래서 찍었죠. 원망스럽지. 저기 이제 내가 들어갈 곳이다 하고 매일같이 이제 올려다 봤지. 부산에 꼭 다만 천지해 놓고 어디 갈 데 있어? 어? 없는 사람들이. 2002년 봄. 집을 지키기 위해 지붕 위에 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토지수용법 제77조, 행정대지획법 제2조 및 동포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알지도 못하는 법 때문에 할머니는 당신 집에서 세간살이 하나 건지지 못한 채 끌려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무슨 죄가 있다고 우리. 나 이게 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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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아. 2002년 봄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헌집이 무너지고 억장도 무너져 내립니다. 2층, 3층 지어져서 등원이다가 지어서 올려댕기면 내가 이거 주소 맞아 산 거예요. 내가 이게 우리 아들들 어리고 누가 이렇게 나한테 제 땅인데 누가 이렇게 때려보실 줄 알았어 누가. 애들이 마음이 신나란가 왜 집이 부서지니까. 그러니까 큰애가 집 부서지고 산 3일인가 4일을 학교를 안 갔더라고요. 집에서는 간다고 나갔는데. 너 왜 학교 안 갔어? 애들이 놀려서. 응? 애들이 집 부서졌다고 놀려서.
더 나은 집, 더 나은 동네를 만든다고 합니다. 깨끗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바뀐다니 재개발이라는 건 참 좋은 일 같은데. 이렇게 그냥 놀, 막 실, 뭐 웃으면서 놀 수는 없잖아요. 여기 나중에 엄마 아빠가 더 좋은 집 마련해 주실 거예요. 응? 제가 좀 늘었던 집이에요. 누구를 위한 일인지. 집을 잃어버린 승용이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2009년 1월 19일 걱정하는 가족을 달래며 지붕에 올라간 또 다른 사람들. 그곳에 우리 가족이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고생시켜서 미안하다. 돈이 없어서 고생시켜서 미안하다. 잠시만 올라가 있겠다던 당신 어디 계신가요? 제가 이 지역에서 30 넘게 살았는데 이 정전 이 지역을 떠나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억울한 것이죠. 없는 사람은 죽이고 돈 있는 사람만 살라고 있는 나라. 왜 우리 살 것은 없지? 그런 생각은 많이 해봤지. 꿈은 가져봐야죠. 열심히 노력하면 살 수 있지 않겠어요? 당신은 지금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지난 수요일 김혜옥 씨를 만난 곳은 서울 상암동의 한 임대 아파트였습니다. 이곳으로 이사 온 지 5일째 많이 안정된 모습이었습니다. 기습적으로 막 쳐들어와서 이렇게 막 허물고 무섭게 하고 막 전쟁 같은 공포를 느끼고 그래서 그 뒤에는 어떤 게 와도 그냥 뭐 겁먹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작년 10월 김혜옥 씨가 살던 아파트입니다. 재개발로 철거가 한창이라 폐허나 다름없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굉음과 함께 시작된 철거 작업. 갑자기 와가지고는 막 창문을 막 뜯고 막 망치 같은 걸로 시끄럽게 막 하면서 막 밖에다가 막 내 던지더라고. 진짜 화가 나서 이건 그 사람들하고 싸울 수도 없는 거고 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어렵게 구한 새 집. 이 집을 마련하느라 고생하신 엄마에게 그동안 못한 말을 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엄마, 나 큰아들 루식이. 엄마한테 이렇게 편지 쓰는 거 무지 오랜만. 아니, 처음인가? 내가 감정 표현이 서툴러서 그럴 뿐이지 항상 고마워하는 거 알지? 진짜 우리 집은 아니긴 했지만서도 살 집이 있어서 괜찮았었어. 그런데 재개발한다고 아파트를 철거하기 시작했을 때 난 아무것도 못하고 걱정만 하고 있었는데 엄마 혼자 밤낮으로 전셋집 알아보고 전세금 마련한다고 여기저기 대출받으러 다니고 내가 돈이 있으면 엄마 그 고생 안 해도 되는데 생각하니까 엄마한테 정말 미안했어. 속으로는 엄마 힘내라고 100번이고 되뇌었는데 이게 입 밖으로 진짜 안 나오더라고. 미안해 엄마. 나중에 좋은 곳 취직해서 돈 벌면 그땐 우리 가족 집 걱정 안 하게 우선 집부터 사드릴게요. 그리고 엄마 바라는 게 있는데 이제부터라도 엄마가 먹고 싶은 것들 먹고 하고 싶은 것들은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 나도 아르바이트도 하고 조금씩 보탤 테니까 엄마 먹고 싶은 건 먹고 하고 싶은 건 하고 꼭 그래야 해.
이제 엄마 나이도 있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안 하고 살 수는 없잖아? 엄마 한 번도 말한 적 없고 어쩌면 이 시간 이후로 또 말하기 힘들지도 모르겠지만 엄마 사랑해요. 수첩 20주년 특집으로 마련한 토크 콘서트 대한민국 안녕하십니까. 아마 오늘 콘서트의 뭐 주인공들이 아닐까 싶어요. 네, 원래 하이라이트죠. 마지막 무대는 늘 네. 슈퍼스타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바로 현재 프로듀서, 현재 아나운서로 구성된 PD 수첩의 두 MC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문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상훈입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죠? 네. 네, 두 분 뵙고 싶었습니다. 문재 아나운서가 지금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어떠세요? 이 PD수첩 20주년을 맞이해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MC로서 어떤 감회가 드시는지? 저는 PD수첩이 제가 아주 꼬마였을 때 PD수첩이 네. 생겨났고요. 그리고 제가 자라면서도 계속 PD수첩을 보고 자란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 PD수첩을 보고 자란 제가 이제는 PD수첩 안에서 한 식구가 돼서 이렇게 이런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영광스럽고 네. 행복하고 오늘 기쁘네요. 네, 이쁘다. 뭐 하나도 안 들어오고요. 옆에서 이쁘시네요. 저한테는 한 번도 그런 말씀 안 하시더니. 아유. 두 시간을 봤잖아요. 우리 홍상훈 프로듀서 네. 이렇게 오늘 20주년 기념 토크 콘서트를 함께 쭉 같이 네. 즐기고 또 보시면서 갈 길이 좀 멀다 이런 생각 혹시 안 드셨습니까? 예, 그 지난 20주년 지금 20주년인데요. 지난 20년간 이제 PD 수첩이 쭉 추구해온 그 가치가 진실이라는 가치입니다. 네. 예, 그 사실 힘들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내려놓고 싶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위기에 처하고 또 이 궁지에 몰렸던 적도 있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지만 저희 PD들이 열심히 해왔고 그 앞으로 또 20년 동안 저희 또 우리 사회 구석구석 똑바로 쳐다보고 제때제때 할 말 할 수 있는 그런 PD 수첩이 될 수 있도록 그 시청자 여러분께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뭐 굳은 의지 같은 게 담겨져 있어서 더 네. 믿음직스럽습니다. 우리 문지 아나운서도 MC로서 뭐 또 다른 각오가 있을 듯 네. 싶어요. 그 홍상훈 PD가 지금 진실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항상 PD 수첩하면 진실이라는 단어가 같이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난 시간 동안 PD 수첩을 진행하면서 느낀 건데 이 진실이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거짓의 반대말이 아니라 이 세상에 가장 어둡고 낮고 냉혹한 곳을 가장 인간적인 시선으로 들여다보는 게 진실이 아닌가. 그래서 때로는 진실을 제대로 들여다보는 게 가슴 아프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실을 외면하지 않는 PD수첩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진실은 네. 거짓의 반대말이 아니다. 멋진 말이네요. 멋진 말이다. 괜찮았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방청객분들에게 저희가 종이 비행기를 네, 다 이렇게 준비를 해드렸어요. 이게 이제 PD수첩이 앞으로 더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도 담겨 있고 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두 MC분들에 대한 선물이기도 합니다. 네. 자, 2030년은 2030년 앞으로 20년 후입니다. PD수첩 40주년이 되는 그런 해를 맞게 되는데 네. 그때까지 살아남을까요? 저는 확신합니다만 그때가 오더라도 진실된 목격자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PD수첩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너무나 고맙고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예,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PD 수첩은 약자들의 효자손이다. 아, 정말 어려운 데를 긁어주는 게 또 PD 수첩이죠.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PD 수첩은 슈퍼맨이다. 정의를 수호하니까. 아, 정의 수호. 네. 멋진 말입니다. 마지막 하나 더. 멋있네요. PD 수첩은 인동초다. 매서운 눈보라를 20년간 굳건히 버텨냈다. 예.